연재식 신부님의 시화집 별나라 가는 길 39번째 마지막 회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손등이 거칠어지고 모진 일로 수고로써 고달파져도 옷같은 아가의 고사리 손은 엄마의 마음속에 기쁨을 준다. 엄마는 낡은 옷을 떨어진 옷을 기워서 입으시고 빨아 입어도 아가에겐 때때 옷을 입혀주시면 엄마의 마음속엔 웃음이 진다. 아가 얼굴에 핀 귀여운 꽃은 엄마가 정성들여 심어주신 꽃. 아가의 앵두같이 고운 두 볼은 엄마가 가꿔주신 사랑의 열매. 멀리서 아가 얼굴 바라다 보고 가까이서 아가 볼에 뽀뽀해봐도 귀엽고 귀여운 건 아가의 웃음. 보아도 보고픈 건 아가의 얼굴. 엄마의 이마엔 주름이 늘고 아가의 나이만큼 금 그어져도 엄마는 기쁘단다, 행복하단다. 아가가 자라니까 주름살만큼. 마음이 파도치는 물결이라면 평화의 갈매기 하나 물 위에 날고, 마음이 장미꽃의 향기라면 꽃 찾아 나비는 춤을 추겠지. 마음이 수정 같은 하늘이라면 구름은 이불처럼 나를 감싸고, 마음이 꽃잎처럼 부드럽다면 웃음 진 얼굴은 나를 보겠지. 할머니 무덤. 푸른 솔잎새에 바람은 차고 잡초 부딪는 소리 다혹한 숲을, 잔디 덮인 무덤은 할머니 산소. 날 업어 기르시던 할머니 무덤. 아침 찬이슬에 발등은 젖고 외로이 서성이는 맘 울먹여질 때 할머니의 구수한 전이 그리워 말없이 두 손 모아 기도 드린다. 우리 집 콩넝쿨, 호박넝쿨, 울타리가 예쁘다. 초가 지붕 위엔 달림만한 박이 있고, 미루나무 꼭대기엔 매미소리 시원한데, 빨간 고추 잠자리가 늦잠을 잔다. 시원한 바람결에 아가는 잠이 들고, 졸릴 듯 들려오는 빨래 방망이 소리. 조용한 초가집 위엔 예쁜 해가 비친다. 기도. 주여, 당신께 사랑과 미소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니 주 위해 살겠습니다. 성인 사제가 되려는 단 하나의 목적에 모든 저의 생명과 영신과 시간을 걸었습니다. 항상 최고의 희망이 저희 앞에 있으며 최대의 행복과 보람이 제 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하지만 당신께 의지하면 아무 무서운 것도 강한 것도 제겐 없겠나이다. 당신을 잊었을 때 전 죽은 것이요. 당신 없이 그 누구를 사랑할 때 전 멸망할 것이오니 오직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면 전 천국의 소유자며 사랑의 정복자가 되겠나이다. 오늘 겸손하고 순명하고 신부된 후 특히 고해성사를 매우 기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즐겨줄 것이며 항상 양순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강복하신 날이니 기쁨과 평화가 계속될 것이며 입가엔 거짓없는 미소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전 생명은 당신이요 나의 죽음은 당신 없음이니 언제나 당신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겠나이다. 아멘.